皆さん、こんにちは。자, 모두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또 내년도 수능을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완화되었다라는 희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생기게 된 현상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5개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좀더 집중하면 좋은지를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본어 시험지라고는 하지만 그 일본어 시험지 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문자어휘 파트, 이런 내용.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의사소통과 문화독해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문법 문형 파트가 되겠죠. 실은 저는 그 수능이라든가 혹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살펴보는 곳이 바로 맨 마지막 페이지 27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제일 먼저 풀어보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대평가였었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 즉 등급 컷을 위해서 늘 항상 소위 킬링 문제라고 말하는 그 문항이 몰려 있는 것이 바로 27번부터 30번 마지막 페이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염려했었던, 너무나도 궁금했었던 이 문항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굉장히 난이도 완화되어 있었어요.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어떤 변별력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법과 문형은 굉장히 쉬워지고, 대신에 의사소통과 문화독해의 비중이 좀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보통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학생들한테도 실은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완화돼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새 품사의 문법 접속, 늘 항상 어미 활용에서는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법형을 물어봤었습니다. 보통 한 26번, 27번 정도에서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어떤 부사형, 혹은 의지형, 혹은 가능형 등등 하나의 문항에서 여러 개의 문법을 물어봤었는데, 실은 하나의 문항에서 한 개의 문법형만 물어봤어요. 그것도 동사에서만요. 문법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 케이스가 되겠죠. 뉘앙스를 물어보게 된 것도 실은 없었습니다. 늘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추측 표현 혹은 조건 가정 용법, 네 가지 용법을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큰 숙제였었고요. 조사도 우리를 참 힘들게 했었었죠. 보통 니라는 조사 혹은 대라는 조사도 각각 5가지 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겨우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었는데, 조사도 한 문항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법의 조사들을 대표적으로 준 그런 문항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고 예외적인 현상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문항은 아니었었어요. 자, 문법 문형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세 번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봤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질문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됐었어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죠. 즉, A와 B의 대화 속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가장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만 대입해봐도 충분히 풀수 있었던 그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단한 문항, 20번 문항만 제외하고는 굉장히 쉽게 모두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번은 여전히 한, 본, 어가 존재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한국 정서 일본어입니다. 한국 정서로 생각해서 만든
장문한 일본어가 실은 영어의 콩글리시처럼 일본에선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이 한 번어 때문에 20번을 놓치신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이것들은 보통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였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많은 예문들을 거쳐가면서 읽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6월 모평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관용 표현도 그리 많진 않았네요. 뭐 신체 관용 표현 혹은 속담 같은 것들도 꽤 암기에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주곤 했었었는데 그런 특이한 관용 표현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반사적으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혹은 휴대폰 사용 금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등등의 반사적인 상황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별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화 독해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한테 어려웠었던 뭐 날짜까지 외워야 했던 명절보다는 문화 전통 상식 혹은 어원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문 쪼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는 그닥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문자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타카나의 장음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셨었는데요. 자, 기본적인 스펠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보통 제시하는 그림, 단어도 보통 4개가 기본이었는데 2개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타카나뿐만 아니라 한자, 히라가나 어휘의 기본 어휘도 정확한 스펠링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한자도 발음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우지 않았어도 문맥상 이 단어가 짐이겠구나. 아, 짐을 들다, 짐을 나르다, 짐은 니모츠였었지 라고 해서 눈에 익숙하지 않은 한자이지만 문맥에 맞춰서 그 어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많이 주고 있었던 문항을 살펴봤었어요. 자, 다이어는 제가 매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완화된 시험지에서도 다이어는 역시 새 문항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5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단 다이어, 그 다음에 가타카나가 6월 모평에서 좀 쉽게 나왔으므로 가타카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장음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이 장음 을 가진 어휘 위주로 좀 암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본어 같은 20번의 문항에 나와 있었던 그런 한국 정서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읽어 가시면 좋고요. 상황별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왠지 말이 될 것 같은 다른 지문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사적인 그런 토스 방법의 암기 방법, 아까 얘기했었죠?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셨어요. 이런 등등의 토스 방법의 1:1 암기 방법을 선택해서 반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 문법. 자, 제 강의에서는 당연히 스텝 2가 되겠는데요. 너무 깊은 뉘앙스의 차이라던가 예외적인 현상의 예외현상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치중해서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할 수 있다면 아마 이번 수능에서도 이 문법, 즉 킬링 문제, 즉 이런 변별력을 위한 이런 문법 문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아있는 5개월 앞으로 자주 캐스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선 이걸 하면 좋습니다 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팁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지금 밟고 있는 진도 충실하게 기본에 입각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